공부해? 아니 저끼리 뭐 로스쿨도 돈 많은 놈들 다 들어가고 어? 학교 좋은 학교들 저끼리 다 나눠가고 강남 3구부터 서대구로 따지면은 수성구 쪽 뭐 좋은 학교 다 자기들 가진 사람들 제가 법원을 우리 이쪽에 옮기려고 달서구 쪽에 옮기려고 했더니 얼마나 저항이 심한 줄 아세요? 얼마나? 기독권이야. 지역 기독권이야. 대구 이쪽은 됐어도 수성구에 지역 기독권이 딱 있는 거야. 그래서 못 옮겨요. 이 얼치기 같이 우리말로 뭐도 모르는 게 홍준표라는 인간이 있다고 와가지고 이게 달서구에다가 이 두리종 수장에다가 왜 시청을 이전하느냐 이 작은 대구에서의 지역 불균형을 바꿔보자 대구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서구 제일 못 사는 동네 대구에서 그나마 공무원들이 와서 전세를 살던 살 때 그래도 수성구하고 비슷한 동네 달서구 이래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장 원한 지역이 달서구 시청 이전이에요. 또 여론조사도 하고 권영진 시장도 다 무슨 뭐 공청회도 하고 난리해가지고 했어요. 이게 뭡니까? 저항 세력들이 홍준표 뒤에 들어간 거죠. 속닥속닥 하는 거야. 왜 끝까지 옮기냐? 어? 그냥 수성구로 하면 편하잖아. 안 그러면은 뭐 어? 나쁜 사람입니다. 뭐 제 지역구에 뭐 시청을 옮겨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달서구를 중심으로 서구 달성군 이 중심의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을 해보자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전임 시장이 만들어놨는데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한다. 그 이마트가 땅 사면은 정용주 제일 잘 알아요. 이마트가 땅 사면은 땅값 비싼 땅 사면은 그거 뭐 짓겠습니까? 마트 짓고 주상복합 짓고 교통지역 천지가 되는 겁니다. 이게 100년